안녕하세요. 저는 면목댁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 연희궁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신의 풍파는 겪어 있었어요. 태어날 때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한번 죽었다가 깨어난, 하루 죽었다가 깨어난 그런 출생의 그게 있고요. 옛날에는 그 우리 두레박 하루 정도는 아니고 거의 뭐 죽었었다 그러더라고요. 죽으면 뜨잖아. 떠있는 상태에서 건져낸 거야. 그래서 그때도 또 죽었다 했는데 또 깨어났어. 그 아시는 분께서 신의 풍파가 분명히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도 신의 풍파가 들어가서 결혼도 다 깨지고 신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불구하고 했을 때도 저는 솔직히 안 들었어요. 뭔 소리야. 솔직히 저는 이 길을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고, 근데 정말 우습게 풍파가 오려고 하니까 가정도 다 깨지고 자식하고도 다 깨지고 그러고 나서 저도 그때만 해도 또 안 믿었었어요. 이게 뭐 풍파가 아니겠지. 내가 술가 안 좋아서 그냥 이러는 거겠지. 응,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. 한 2년을 내 정신으로 아닌 거 사는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. 그리고 그분이 그때 무당 선생님이죠. 자기가, 제가 우리 집 식구 중에서 막내인데, 막내가 이 길을 안 가면 제가 장을 지진대. 그래서 욕했어요. 저희 엄마한테. 그러다가 우울증 같은 게 왔죠. 두 달밖에 안 나갔습니다. 몸에서 죽으려고도 하고 진짜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러는 상황에 또 꿈을 꿔요. 꽃갈 쓰고 버선 입고 내 베개 위로 발을 딱 올리시고 내다보셔. 그때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. 아니다 이거도. 이거 내가 지금 기가 빠져서 우울증이 걸렸기 때문에 내가 기가 빠져서 이러는 거다.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했죠.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여하튼 죽었다 깨어나고 죽었다 깨어나고가 참 많았어요. 제가 결정적으로 남들은 뭐 아프고 신병을 앓았고 이렇게 갔다고 하잖아요.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. 내가 몸이 안 좋은 것도 내가 그냥 내 신이 풍파라고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아이들을 건드린다 그래. 이렇게가 계속 때를 쓰고 하면 아이들까지 건드린다는 말이 있잖아요. 근데 그때도 그건 내가 모르니까 뭐 설마 그러려고 했어.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마비가 오고 어쩜 그렇게 똑같이 나랑 똑같이 첫째가 안 그러면 또 둘째가 오고 마비가 와가지고 학교에서 저 학교도 못 가고 이랬던 거예요. 병원에 실려가고 나도 그랬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까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진짜 겁은 나더라고요. 제가 찾아갔어요. 우리 또 관계되시는 분도 그렇게 그분한테 찾아갔더니 신이 왔다. 아이들이 좋아집니까? 그러면 나는 그럼 이렇다 치고 아이들은 괜찮아질 건가? 난 이게 제일 무서웠으니까. 그리고 어쨌든 신을 받았어요. 신을 받고 했는데 우리 애들 지금 다리 안 아파요. 마비 같은 거 일절 없고 그리고 저 뭐 우울증 행복해요. 우울증 같은 거 없이 약 없이 살고 머리가 아프고 약을 그냥 진짜 밥인 줄 알았어. 밥 약이. 근데 그런 거 안 먹고 지금 머리 안 아프고 우리 애들 다리 안 아프고 마비 안 걸리고 우리 애들 또 조금 이제 건강해지고 지금은 이제 제가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지금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. 제 스토리는 진짜 뭐 길다면 길고 간단하다면 간단해요. 길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. 저는 이 연희궁 꿈을 꾼 거예요. 그냥 할아버지가 어디를 산을 가는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뭐 이렇게 산을 가는데 연희야 이렇게 부르셨어요. 저한테 연희? 그리고 연희가 있고 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희예요? 휘예요? 그랬더니 휘다 밝게 비춰줄 휘다 그렇게 하셔서 간단하죠? 네, 저는 간단합니다.